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가인 저의 하루를 보여드릴 건데요. 뭐 갬성 브이로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현생에 치이는 한 미국 직장인의 삶을 담은 브이로그입니다. 미국 회사마다 업무나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의 경험만을 담은 일상이라는 점 고려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엔 아침 7시 30분에 일어나요. 직장인 치고 조금 늦게 일어나는 편인데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회사 출근하는 시간은 자유예요. 하루에 8시간 알아서 스케줄을 정해서 일하면 되는 시스템이고 제가 스스로 정한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물론 회사가 바쁜 시즌에는 더 일하고 하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최근에 경력직 이직을 해서 새로운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직한 회사에 출근한 지 2주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야근이나 추가 업무가 없는 상태여서 정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미라클 모닝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운동하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회사를 여러 번 옮기다 보니까 첫 3개월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기 위해서 매일 긴장감 높은 하루를 보낸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회사에 가서는 1, 2개월 정도는 푹 자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나 잠이 진짜 많은 타입이어서 신입사원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요즘엔 최대한 제 기분에 맞춰서 생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적응 시간이 끝나면 이전처럼 아침 운동을 가고 미라클 모닝을 할 것 같아요. It's harder for people who want to come here with valid reasons seeking asylum.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재택근무라고 잠옷을 입고 일하게 되면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는 기분이라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옷을 갈아입습니다. 아주 편한 걸로 입고 뭐 재택근무이다 보니까 화장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점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 전혀 없으니까 시간도 돈도 아낄 수 있어서 이 점도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이 없으니까 커피도 따로 밖에서 사 먹지 않아서 커피값도 굳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카누 한 잔 타 먹는데 최고의 가성비 커피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하면 출근 준비 끝입니다. 준비하는 동안 미국 뉴스를 틀어 놓으면 딱 시간이 맞아요. The very skeptical of Israel, and even skeptical isn't even the right word for it, not strong enough word for it based on what you just said. They disapprove. 그리고 저는 출근하기 전에 이것저것 공부를 조금 하고 들어가는데요. 절대 무리하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공부합니다. 오늘은 저녁에 영어 회화 수업을 예약해 놓아서 예습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책을 조금 읽고 일을 시작할 겁니다. 아침에는 모두 영어로 이루어진 공부를 해요. 영어 책 읽기, 영어 뉴스 틀어놓기, 영어 회화 수업 준비하기 등등. 아무래도 한국어가 모국어고 영어는 제2 외국어다 보니까 아침에 영어로 머리를 전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업무 시작하고 올게요. 요즘 제 일과는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하는 일과로 흘러가는데요. 경력직 이직을 한 신입에게 일을 바로 시키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가 이번에 입사한 회사는 3개월 이후부터 저에게 프로젝트를 할당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런 차이점은 미국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나뉘는 것 같아요. 작은 회사는 내부의 여러 가지 규칙이 정립되기 전이다 보니까 바로 일에 투입이 돼서 자기 스타일대로 일하면 되는데요.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미 회사 구조, 팀 구조, 그리고 회사 내에서 쓰는 자동화 시스템 등등 따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력직 이직이라고 할지라도 회사 내부 시스템을 먼저 익혀야지만 일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정도는 트레이닝 기간을 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오전에는 회사에서 필수적으로 들으라고 하는 수업을 들어요. 회사 내에서 공부하는 플랫폼이 있어서 회사에 관한 모든 것과 제가 일하는 팀과 협업하는 팀의 일의 구조에 관한 수업을 들어요. 그리고 메일을 체크하고 답장하고 합니다. 신입사원이 미국 회사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제가 하는 업무를 가르쳐주는 101 트레이닝 섹션들이 쫙 잡힙니다. 오전엔 그런 메일들을 관리해요. 트레이닝 미팅에 들어가게 되면 데이터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코드는 어디에 있는지, 데이터의 정의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애널리스트로 일하는데 필요한 모든 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전 업무가 끝나면 빠르게 점심을 먹는데요. 저는 점심을 먹기 전에 영양제를 다 털어넣습니다. 아침에 많은 약을 먹기가 좀 거북스럽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저는 점심 먹기 직전에 먹는데요. 그냥 살기 위해 먹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점심을 거의 싸서 다니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해서 일주일 점심을 미리 만들어 두고 먹는 밀프랩을 미리 해두는데요. 저도 그러는 편입니다. 원래는 점심을 그때그때 만들어 먹었었는데 점심시간을 아껴서 일찍 퇴근하고 쉬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저도 일주일치 음식을 미리 만들어 두고 점심시간에 데워서 바로 먹는 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 서부 쪽은 일하는 시간 가운데 한 시간을 꼭 점심시간으로 써야 하는 법이 있대요. 근데 미국 동부 쪽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점심 먹고 빨리 일하고 퇴근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점심
점심시간은 30분 안에 끝내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재택근무를 해왔고 점심도 30분 안에 끝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한국 직장인분들의 점심 문화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과 점심을 먹기도 하고 또 점심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 커피도 한잔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저도 언젠가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오후엔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거나 101 트레이닝 미팅이 시작됩니다. 왜 오전에 미팅이 잡히지 않냐면요. 저희 팀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지금 팀원들 대부분이 미국 서부에 계시고 또 몇몇 분은 중부에 계시고 저는 동부에 있기 때문에 서부 시간에 거의 맞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서부분들이 일을 오전 9시에 시작한다면 여기 동부 시간은 오후 12시이기 때문에 회의가 거의 12시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루 종일 회의하고 질문하고 이해하고 이런 루틴이 제가 이 직책에 적응할 때까지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처음 보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 요즘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영어 회화 수업을 합니다. 원래는 아침에 영어 수업을 받으면 좋은데 제가 주로 수업받는 쌤이 오전 시간대가 다 차서 오늘은 회사 끝나고 수업을 받습니다. 영어 회화 수업을 받으면 이렇게 오늘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퇴근하면 바로 이렇게 마사지 기계로 어깨를 조져줍니다. 이거 아마존에서 구매한 건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어깨를 쫙 풀어주고 오늘은 저녁을 밖에서 먹을 예정이에요. 사실 이날이 월급주라서 회사 옮기고 첫 월급탄 기념으로 한식을 먹으러 한인타운에 갔습니다. 요즘 뉴욕은 곳곳이 연말 분위기로 가득해요. 갑시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들어오는데 한 30분 기다렸나 우리? 이 정도면 양호했다. 맛도기 빵을 시켰고 이게 밥이 즉석밥이에요. 진짜 진짜 맛있는. 어 저기 뭐야? 뭔데? 저기 맛있는 거 시켰나? 국돌 제육. 남자는 제육이지. 순두부 치킨 먹겠습니다. 감자탕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겠다.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데이터 분석가들은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회사 끝나고 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저는 회사를 이번에 새로 옮겨가지고 신입사원이어가지고 퇴근을 한 후에 오늘 했던 업무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뭐 구글링을 해본다던가 관련된 강의를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책을 좀 찾아본다거나 그래요. 그래서 제 책상 앞에는 항상 이렇게 데이터 분석 책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데이터 분석 필드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가라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던가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자라던가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던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짜 실무에 쓰일 수 있는 MLOps 파이프라인 강의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수업은 패스트 캠퍼스의 10개 프로젝트로 한 번에 끝내는 MLOps 파이프라인 구현
초격차 패키지 온라인이에요. MLOps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데이터 분석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MLOps란 과연 무엇인가? MLOps는요, 머신러닝 모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원래 회사에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관리를 할 때 담당자가 일일이 그 머신러닝 모델을 관리를 해오는데 매번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로 효율적으로 시스템화한 것이 MLOps 기술인 거죠.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쉽게 말하자면 이 머신러닝 모델의 전체 과정을 시스템화한 것이 바로 MLOps다. 그렇다면 바로 머신러닝은 무엇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이 도대체 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 분야는 진짜 일상생활, 우리 일상생활의 곳곳에서 들어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간단한 예시를 들면 바로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다 보시잖아요. 유튜브에서는 이 사람이 즐겨봤던 과거의 영상들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런 콘텐츠 추천을 해줄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 취향의 패턴을 분석하는 과정을 이 머신러닝이 알아서 착착착착착 해줘서 결과값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데이터 기록들을 머신러닝을 통해서 패턴화되고 읽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강의가 바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 체계를 시스템화한 MLOps라는 클래스인데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조금 어려운 분야잖아요. 근데 이 강의 구성을 보면 머신러닝이 무엇인지, 머신러닝에 대한 기초부터 이 분야를 과연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사례 실습까지 담은 강의예요. 실제로 일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강의라는 게 참 매력적인 강의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어로 된 데이터 분석 강의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미국 석사 프로그램의 데이터 분석 강의 포맷과 정말 유사한 포맷이었어요. 그래서 강사분께서 스텝별로 코딩을 해주시면서 왜 필요한 건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강의가 실습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가지고 실습 코드가 모두 업로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보면서 한 번씩 차례차례로 따라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분석은 진짜 실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 눈으로 봐서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강의가 이론과 실습을 다 잡은 강의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분야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분야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실무 경험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패스트 캠퍼스의 초격차 패키지에 구성된 강의들이 뭔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온라인 강의들은 초보자 강의, 실습자 강의 등등 한 강의씩 골라서 들을 수 있게 구성을 해두었는데 초격차 패키지는 기초부터 실무까지 탄탄하게 엄선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강의라는 것이 타 플랫폼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 강의를 결제하면 평생 소장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할 때마다 꺼내서 그 강의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데이터 분석이 정말 방대한 분량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초격자 패키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다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 강의가 과목별로만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파이썬 강의를 듣고 싶고 내가 뭐 머신러닝 강의를 들어야 한다면 파이썬 강의 따로 찾아서 듣고 머신러닝 강의를 따로 찾아서 들어야 하는데 패스트 캠퍼스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 과목 머신러닝부터 시작해서 딥러닝까지 강의 구성이 처음부터 쭉 이어져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좀 체계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분석 강의 추천도 해드렸고 저는 그래서 자기 전까지 데이터 분석 공부를 조금 더 하다가 잠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였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러 갑니다. 안녕. 잠들기 전에 회사에서 배운 것들이나 그날 궁금했던 부분을 공부합니다. 회사에서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다음 달부터는 업무 쉐도잉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외워두면 좋습니다. 업무 쉐도잉은 매니저님이 하는 일을 따라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왜 이 정보들을 다 외워놔야 하냐면요.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을 때마다 불쑥불쑥 클라이언트들이나 상사분이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신입사원들은 그런 간단한 질문이 나올 때 빠릿빠릿하게 상사 대신 대답을 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이전에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삐질땀을 흘린 기억이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다 외워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까지 공부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하루를 들여다보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오피스 출근을 한다고 하니까 오피스에 출근하게 되면 그때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